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살펴보고요.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6 종목들의 동향과 함께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 종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슈가 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부양책 지연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5% 하락했고요. S&P 500이 0.79%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94%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 섹터가 상승했고 나머지 8개 섹터는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0.38% 상승했고 산업재가 0.24%, 소재가 0.09% 상승한 것에 비해서 다른 8개 섹터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IT가 1.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20%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입니다. 9.13%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주택개선용품 소매 유통업체인 로우스가 5.88% 상승했습니다. 또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 그리고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인 오토존, 주택개선 및 건축자재업체인 메스코, 차량정비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체인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스 그룹, 그리고 삼림 전문 리츠인 웨이어 하우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쿼보입니다. 오늘 5.64% 하락했고요. 이어서 같은 업종의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4.81% 하락했고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이 4.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업체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 기술주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2.09%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95%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2.3%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1.8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오늘 1.93% 하락했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동사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인수가 시장 지배적 지위 유지를 위한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들어서 동사를 상대로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외에 대형 IT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테슬라는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6.99% 하락 마감했는데요. 52주 신고가는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이 동사의 그 50억 달러 규모의 증자와 함께 오는 중순에 S&P 500 편입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600달러 선인데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제시한다는 건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마감 후에는 애플이 0.5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상승했고, 아마존닷컴은 0.0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0.01%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0.29%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하락폭을 키워서 2.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6와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소매 데이터 업체죠. 닐슨 홀딩스는 오늘 9.13%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LSN이고요. 이날 진행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제시한 향후 3개년 계획과 2021 회계년도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었던 영향입니다. 제품과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운영 모델을 재설계하고 특히 2021 회계년도 잉여 현금 흐름이 5억 5천만 달러에서 6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덕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16% 상승했고요.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 커버는 오늘 5.6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QRVO이고요. 오늘 개별 이슈는 없었는데 페이스북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 법무장관에 의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IT 업종 전반에 걸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커버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동종업체인 스카이벅스 솔루션즈가 4.81% 하락했고 KLA가 3.92%, AMD가 3.1%, 자일링스가 3.28%, 그리고 엔비디아도 2.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0.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개선용품 소매유통업체입니다. 로우스가 오늘 5.88%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OW이고요. 이날 진행한 온라인 투자자 미팅에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 회계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홈디포도 오늘 1.4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그 장표에 보시면 AH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AH는 애프터 아워의 약자입니다. 이제 장 마감 후 종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늘 6.4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JP모건이 동사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수혜주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오늘 45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JP모건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외에 옥타와 다큐사인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타는 7.47% 하락했고 다큐사인도 5.9%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스테이 앳 홈즈의 가장 대표적인 넷플릭스 역시 오늘 3.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0.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슈 종목 다섯 번째로 미국 1위 음식 배달 업체입니다. 도어대시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 85.7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ASH이고요. 이번 IPO를 통해서 3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상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우버가 1.47% 상승 마감했고요. 그룹허브도 6.71%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날 동일하게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인데요. C3AI라는 업체는 무려 12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도어대시는 장마감 후에는 3.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TF도 세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시장 지수를 대표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오늘 1.01%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1개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69억 7천만 달러고 101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후에는 0.15%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섹터 대표 ETF로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0.22% 상승했고요. S&P500에 속한 25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은 135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쉐브론으로 2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장마감 후에도 0.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산업 중에서 오늘 특이한 상승률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로는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HB이고요. 주택건설 산업에 해당하는 36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1월 31일에 출시되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로 5.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자, 그리고 마감 후 이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개 종목 확인했는데요. 먼저 커피 전문점 업체입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정규 시장에서는 0.8% 하락했는데 장마감 후에 3.6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SBUX이고요. 오늘 투자자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장마감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강한 커피 수요의 반등으로 인해서 강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는 EPS 증가율이 10에서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 마감 후 시장을 종료했습니다. 또 산업재 복합기업이죠. 제네럴 일렉트릭이 오늘 정규 시장에서는 3.92% 상승했는데요. 마감 후 시장에서는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E이고요. 미국 내 풍력발전기 날개를 재활용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상승했는데 장 마감 후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사의 전력사업 부문과 보험사업 부문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2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이것에 대해 GE 측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감 후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업체죠. 어도비가 정규 시장에서 2.33% 하락했는데요. 마감 후 시장에서도 1.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DBE이고요. 원래 오늘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실적 발표가 내일 오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그 컨퍼런스 콜하고 애널리스트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지 오늘 장마감 후에 1.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도비의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46% 증가, 그리고 EPS는 1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